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연계 협력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20조 원 규모의 발전 계획 기본틀을 발표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건설 등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SOC 확충을 포함해서 문화관광 연계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2014년에 세워진 대구 광주 연계 협력 발전 종합 계획을 변경하기에 마련된 공청회. 관련법 유효 기간이 2030년까지 10년 연장되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건데, 핵심 사업 중 하나는 광주와 대구를 고속철도망으로 1시간대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입니다. 광주와 대구 간 연계와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선 물리적 거리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합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가동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물리적인 거리와 물리적인 하나의 교통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반드시 이번에 광주와 대구의 달빛 내륙철도가 반드시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달빛 내륙철도 외에도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광주 대구권 국민 휴양원 건립,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19개 핵심 사업이 포함됐고 예산 규모만 20조에 이릅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끼리 협력해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자는 건데, 문제는 계획의 실행력입니다. 추진된 사업들이 좀 많지 않았다. 이번 계획은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꼭 필요한 지자체의 수건 사업들을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광주와 대구, 그리고 두 도시의 인접 시군이 참여하는 이 계획안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